하이 hey,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제주도에 왔는데 또 마침 비도 오는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바로 등하체집 제주도 우중 등하체집 그리고 바나나 트랩이 설치해 놓은 게 있다 해서 어떤 곤충들이 꼬일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오면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그 바나나 트랩 설치한 거를 확인해 보러 가려고 합니다. 설치했다고 제보가 와가지고 오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야간 등하체집만 일정이 있었다가 저기 앞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가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온지 알고 어떻게 연락한 거지? 자 우선은 바나나 트랩 확인하러 렛츠 고! 아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와 이야 풍이가 왜 이렇게 많아? 와 지금 날라왔어 냄새 맡고. 오 뭐야 뭐야 날라왔어. 이야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날라오거든요. 이 바나나 트랩이 지금 냄새가 엄청 시큼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엄청 애들이 싸움을 하고 있네요. 와. 아 그리고 저쪽에도 트랩 설치해놨어요. 거기도 있어요? 야 여기 날라간다 날라간다. 와 근데 여러분들 오늘 무지개가 너무 멋있게 폈어요. 오늘 야간 등하체집까지 뭔가 조짐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날라와서 이렇게 먹는 게 위에 따라서 쭉 네. 아 진짜 멋있다. 야 그리고 말매미 효물 진짜 크다. 우리나라 매미 중에 가장 큰 말매미. 에 그다음 유지매미. 내가 좋아하는 유지매미. 와 방금 해떴는데 바로 비 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어 왜 이렇게 높아? 어디야? 오 여기 있긴 하네. 와 이게 장수풍뎅이나 이게 두전박이 있으면 보고 싶은데 안 꼬였네. 야 여기는 좀 높은 데 있는 곳인데 자 와 진짜 신기하다. 자 과연 있나요? 아 야 우와 넓적사슴벌레랑 풍이가 얼키설키 먹고 있습니다. 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자연이에요. 여기는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원하던 그 색깔 이쁜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청풍이 진짜로? 싸워요? 어디요? 와 색깔 완전 영롱하네. 다른데요 확실히? 우와 너무 이쁘다. 야 감탄만 나와요. 아 이게 색깔에 약간 이 영롱하다 보니까 이 신비로움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싸우자 아, 청풍이 이겨라 청풍이 이겨라 가자. 오, 야야야. 야. 색깔 봐봐. 와, 진짜 이쁘다. 대박. 우와, 얘 진짜 파랗다. 맞죠? 얘가 확실히 파랗다. 저희 구독자분께서도 잡아주셨습니다. 이 청풍이는 이렇게 친구에게로. 아니, 오늘 한 마리 나왔는데 저 준다고요? 진짜로?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초대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내려왔고요. 이제 저희는 야간 등하체집 하러 갑니다. 야옹아 화이팅 해줘. 화이팅 화이팅. 자 야 자연에서 풍이 청풍이를 볼 줄 몰랐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채집지로 이동하는데 그곳에 어두워졌습니다. 가서 지금 등하 켜놨다고 했죠? 그쵸 네. 네 켜놨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재밌게 야무지게 해볼게요. 근데 비가 오고 있어서 큰일 났다. 우중 에이, 우중 등하체집. 자 여러분들 자 도착을 했는데 아 비가 오네요. 비가 와요. 아 진짜 수고하셨어요. 엄청 힘들어요. 아이고 어유 말매미 났네요. 야 이게 제주도에 진짜 많은 나방인데 이제 가죽나무 고치나방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아틀라스 나방이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입니다. 야 나방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야 박각시 왔다. 이게 박각시인데 이게 벌새처럼 날르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꿀을 먹는데요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에 벌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털매미. 야 오랜만에 본다.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털매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말매미까지 왔어요.
우와, 오, 야. 오, 오, 야, 뿔소똥구리 왔다. 뿔소똥구리. 여러분들, 뿔소똥구리 날라왔어요. 여러분들, 암컷이 날라왔어요. 어우, 보고 싶었는데, 설마 올까 했는데, 날라왔네. 그, 요거 설명을 좀 하자면, 이게, 수컷이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데 정말 뿔이 길고 멋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주도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 그 뿔소똥구리가 개체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보호종이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애기 뿔소똥구리라는 친구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종이고요. 조금 특이합니다. 이거 뭐야?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안녕? 안녕? 오오오. 뭐야? 갑자기 날개 폈어. 특이하죠 여러분. 오, 오, 오. 신기한 거 많아. 오 뭐야? 와, 오 날라왔다. 잠깐만 잠깐만. 와 밟을 뻔했어. 야 넓적이랑 두점박이 날라왔네. 잠깐만요. 우리 우선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넓적 사슴벌레라고. 야 사슴벌레들 많이 날라왔네. 근데 이거 여기 붙었으면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떼서 보내줘야죠. 저는. 보내줘야 되죠. 이거 잠깐만 이게 불가피하게 좀 잡아줄게요. 우리나라 이제 멸종위기 2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이제 고유종인데 얘는 이제 불빛에 날라와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지만 얘는 이제 풀숲에 놔줘야 되거든요. 와 그거 뭐 날라왔어요? 방금. 와 진짜로? 대박. 야 이거 되게 큰데요. 이거 한 6cm 되겠어요. 두점박이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죠? 일단은 최대치는 70mm 가까이까지 크는데요. 야생에서는 네. 가끔 볼 수 있는데 네. 사육사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키우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야생 쪽 평균 이상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멋있게 생겼다. 근데 얘네 이거 사실 지금 풀스맵 놔줘도 예, 다시 날라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냥 잠시 여기다 두고 이따가 예, 해체할 때 이 불을 끈 상태에서 방생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불빛을 켜면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날라오는데 그 저희가 아까 오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켜는 거죠? 여기가 오후 7시 반 7시 반쯤에 켜놨나요? 아, 3시간 정도 켜놔서 지금 이 정도 날라온 건데 생각보다 많이 날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자마자 발견했고. 어야야야 검정 하늘소 오랜만에 본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하늘소인데 이제 검정 하늘소라고 합니다. 귀엽죠? 넓적 암컷도 지금 떨어져 있는 거 붙여놓으셨고 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넓적 사슴벌레 암컷. 얘 같은 경우에는 신생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늙은 느낌이 있고요. 여기 덮개도 되게 많은데 뭔가? 우와 오 저기 뭐 희한한 거 엄청 많은데? 우와 여기 풍뎅이 엄청 많다. 오 저기 사슴벌레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도 많아요 안에. 에 네, 저거 뭐예요 저거? 흰줄 태분나방. 에? 흰줄 태분나방. 우와 저 이거 처음 봐요. 제주도에서는 꽤 흔해요. 아 저 이거 진짜 여기 태극 모양이 있네요. 와 나방들도 자세히 보면 이쁜 애들도 많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비 오매도 이 정도면은 잘 온 거예요. 넓적 사슴벌레는 전시하기에서 가져가신다고 해서 좀 잡아두고 저거 두점박이는 여기 두면 안 돼요. 눕는 순간 채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이제 짝짓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등하 채집을 하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날라온 거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등하 채집 종류와 함께 야산에 풀어줘야 되고요. 지금 야산에 풀어준다 한들 다시 날라오거든요. 이 라이트가 꺼져야 될지 이 라이트가 꺼져야 되거든요. 와 정말 멋있는 그 제주도 고유종이면서도 우리나라 보호종인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날라왔습니다. 와 수컷과 암컷이에요. 와 민트 색깔로 굉장히 이쁜 나방들도 있고 지금 저렇게 멀리에 있지만서도 이 빛에 이끌려서 날아오는 그런 나방들이 멀찌감치도 벌써 있어요. 비가 중간에 한 번씩 쏟아지면서 애들이 비를 맞아서 좀 힘들어하네요. 아이고
어, 이거 우담풍뎅인가? 아, 우담풍뎅이 종류도 있고요. 크네요, 저거는 되게. 와, 근데 두점박이가 날라왔네. 날라올 게 없나 봅시다. 가만 보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주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반날개라는 그런 곤충부터 노린재도 왔네요. 좀 특이하게 생겼다. 근데 제주도에 이제 방패광대 노린재라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외래종인데 우리나라에 좀 정착해서 사는 그런 생물도 있거든요. 좀 웃는 모양이라고 해서 조금 특이하긴 한데 아무튼 와, 별의별 거 다 날라오네요. 에? 뭐야? 분홍 날개 섬서구 같은데. 아, 섬서구? 이제 분홍 날개가 특징이라서 얘가 아마 따로 분홍 날개 섬서구 메뚜기라고 좀 있을 거예요. 오. 여기에 제주도에 분홍 날개 대벌레도 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어,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이거. 제주도에밖에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경훈 씨, 여기 근데 두점박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확히 모를 것 같은데. 그 두점박이 만약 잡아다가 채집해서 길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이 동물 포획했을 경우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이 되어버리니까 최소 3년 이상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엄청 세네요. 처벌세가 좀 강화됐어요. 네. 함부로 잡으시면 꽤 큰일 날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잡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따 방생한 거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 두점박이들이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서 날라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냥 집에 가서 막 잡아다 키운다 아니면 멋있으니까 뭐 방생을 한다 뭐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 아예 판매를 하신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지금 비 내리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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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무슨 물방개지? 바퀴벌레 아니고요. 제주 애기 물방개. 제주 애기 물방개? 네. 여기 가슴판에 동그란 게. 네. 그냥 애기 물방개는 그렇지 않은데 제주 애기는 동그랗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주 애기. 신기하죠 여러분, 물방개도 날라와요. 너는 뭐니? 이게 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이거 곤충의 이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봤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어, 저도 몰라요. 아, 되게 예쁘네요. 네. 자, 그리고 굉장히 흔한 건데 등월록풍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제 내륙에서도 엄청 많아요. 어쨌든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우 별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털어야겠는데요. 와.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깊어짐에 따라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비가 계속 내리는 관계로 보이세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낮에 청풍이 그리고 수에 그다음 바나나 트랩에 꼬인 넓적사슴벌레라든지 청풍이를 봐서 기분 좋았고 2차적으로 이렇게 트랩 설치를 해서 등하채집을 해서 넓적사슴벌레라든지 다양한 매미와 나방 그 다음에 두점박이 사슴벌레 보호종 제주도에서만 사는 보호종까지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자, 이거 뿔소뚱구리도 날라왔었죠? 어쨌든 이거 정리해서 두점박이 방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나방잔치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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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아졌어요. 아, 지금 이제 정리는 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점박이는 불을 끈 후에는 이렇게 방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가에서 만약에 편의점 앞에서 뭐 두점박이를 발견했다 하면은 안전한 곳으로 잠시 옮기기 위해서 잡는 거는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위험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 지켜주는 거는 도와주는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나무에 붙여줘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애들이 좋은 곳으로 찾아가겠죠. 와, 근데 다시 봐도 진짜 멋있는 친구들. 네, 잘 가라. 두점박이 발견했다. 아이, 아쉽다. 가야죠.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다. 두점박이 너무 멋있고 하지만은 아쉽지만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괜히 큰일 나요. 어쨌든 이렇게 풍이 이제 낮에 풍이 트랩 그리고 이렇게 야간 우중 등하채집까지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여기 앞에 효과가 비효과가 아주 기가 막히구만.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얼굴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안녕. 수고했어요. 부하.